자, 가볼까요? 7부. 네, 한 조금만.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 위주로 일단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 문제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그런 출제 의도 같은 거는 텍스트만 딱 읽고서 정확하게 어떤 형상이 그려지길 원하는지를 좀 잘 상세하게서 잘 보여주는 거를 원했다고 하고요. 이제 그런 데 있어서 가장 해석의 논란거리라 해야 될까요? 좀 틀릴 수 있는 거리는 저 하얀 색깔 상자였던 것 같아요. 꽃무늬 상자나 거울 상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구멍 뚫린 상자에 있어서 좀 재미난 이제 부분이 있었던 게, 구멍의 크기는 다 같다. 그렇지만 구멍의 개수는 다 다르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일 중요했던 게 그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6개는 뚫을 수 있을 크기의 구멍으로 일단 뚫려야 이게 내용에 맞는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6개의 면이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6개 뚫린 면이 보여야 되는 건 아니고 6개 이상도 뚫릴 수 있긴 하지만, 그냥 딱 한눈에 봤을 때 6개도 못 뚫을 것 같은 너무 큰 크기의 구멍은 애초에 이제 글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말에 있어서도 저렇게 지금 완전히 뚫려서 내부가 보이거나 건너편이 보이는 그런 식의 뚫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주사위들을 보면은 약간 구멍 뚫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히 속이 꽉 차 있으면서 살짝 음각만 되어 있는 뭐 그런 느낌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한 그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역시 뚫렸다라는 말에서는 그런 뒤쪽 공간을 좀 느낄 수 있는 속이나 내부 같은 걸 좀 볼 수 있는 그거를 생각하고 만든 문장이지, 살짝 음각 정도까지 생각하고 낸 문장은 아니어서 또 그런 식의 접근도 잘못된 문장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본상작에 있는 그림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그림들, 그러니까 구멍이 6개가 안 됐는데 육면체 한 면에서 그 뭐 꽉 차 있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그림들은 본상에서 그냥 다 배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했었는데, 학생들도 당연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출제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놀라기도 했었죠. 근데 금상작을 이제 교수님이 얘기를 하실 때 갑자기 되게 정색하시면서, 근데 저 가운데 하이라이트 저거 왜 그렸어요? 이러고 학생한테. 근데 학생이 그냥 시간이 남아서 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항상 저희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반사체 나올 때 과연 하이라이트를 반사되는 사물 위에다 그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빛이 세면은 반사되는 사물의 외곽을 살짝 침범할 수는 있지만 저렇게 과도하게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게 규정이었는데, 교수님들도 그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런 표현들은 너무 억지스러우니까 하지 마라. 네. 너무 의아해하시면서 이걸 왜 했냐. 어떻게 보면 학생은 그 비치는 거 위에다가 하이라이트를 표시를 하면 구분이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앞뒤, 하는 거죠. 앞뒤는 아니고 비치는 사물이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나긴 하죠. 원본이 아니라 비친 모습이다. 제일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저건데, 현실적으로 저렇게 보일 수가 없는 것도 다들 알면서도 많이들 하는 방법인데, 맞아. 저게 뭐 그림에 정말 부분적으로 살짝 들어간다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완전히 제일 중요한 주제부로서 반사 이미지를 내가 딱 보여주고자 하는 게 그림의 의도다 라고 했을 때는 저런 억지스러운 표현을 좀 안 쓰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되네요. 표현에 있어서 또 만약에 얘기할 게 있다면, 저 플라스틱 상자가 자세히 보면 약간 반투명이에요. 저도 처음에 그냥 플라스틱 그 불투명으로 그린 줄 알았는데 반투명으로 그렸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런 것까지 생각하고 나중에 표현을 한 건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죠? 그랬을 수도 있죠. 시간이 좀 남아서. 네, 그랬을 수도 있죠. 좀 싫은데 뭐라도 할까 찾다가. 네. 남아 저는 그 문장만 봤을 때는 저 반투명스러운 플라스틱 상자의 표현은 전혀 중요한 부분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이제 저런 부분도 다른 게 되게 잘 갖춰져 있다면은 섬세하고 디테일도 생각한 학생이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꽃무늬 패턴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꽃의 종류도 많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이 학생은 되게 쉽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벽지의 느낌으로 그냥 프린팅된 흰색 라인의 장미를 표현함으로써 시간도 좀 절약을 하고, 물론 그게 시간이 절약됨으로써 쓸데없는 저런 하이라이트를 만들긴 했지만 교수님들도 저 부분은 되게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쉽게 잘 접근을 했다. 은서는 약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약간 시도하기는 좀 겁났을 것 같거든요. 거울을 저렇게 그죠? 엄청 크게 약간 엘리베이터처럼 약간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전 진짜 교수님들도 좋게 봤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명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확실하게 고민을 하고 들어갔으면 오히려 주제가 더 잘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게 반사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또 반사가 되고 이런 상황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명도에 대한 계획은 조금 좀 간과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런 시도를 한 거는 되게 색다르죠. 저런 공간 연출 자체가 또 텍스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멍이 뚫려있는 개수가 면마다 다 다르다 이런 것도 지금 되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연출이어서 되게 재밌게 그렇죠.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진짜 구멍이 뚫려있다라는 그 문장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모양에 있어서 이렇게 개수가 다른 거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교수님이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구멍 뒤로 또 보여지는 모습 같은 거를 또 활용을 해서 육면체 수업에도 육면체를 좀 넣어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저 거울 육면체도 내부로 그린 거잖아요. 육면체 안에 그렇죠. 공간에 또 육면체가 또 들어있고 또 그 안에 공간에 또 육면체가 들어있고 이제 그게 그 문장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조건이나 설명들을 충분히 지키는 선에서 좀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잘 활용된 그림 같아요. 이게 문장을 읽었을 때 그 꽃무늬라는 걸 딱 듣고 나서 아 어떤 곳을 그려야 되지? 또 뭐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려야 되지? 이런 거에 좀 멘붕이 빠진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수상자를 봐도 그렇고 그런 그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아, 얼마나 진짜 같은 곳을 멋지게 그리냐라기보다는 뭐 정말 꽃무늬가 있구나라는 걸 잘 알아볼 수 있게 좀 단순화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게 더 쉬운 접근이었고 좋은 접근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디자인 측면이랑 조건을 잘 지킨 측면이라면 제일 간결한 건 사실 금상이긴 한데 입시 방향을 바꾸면서 교수님들이 만족한 그림은 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일 과감하기도 하고 표현만 조금 더 보완됐으면 전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이 좀 강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소재 세계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저렇게 크게 공간으로 보고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 네. 옛날에 레몬이랑 계량컵 그림 나왔을 때도 합격작 보면은 그 상 자체를 아예 다 비춰서 합격했던 그림도 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나쁘게 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저런 시도도 한 번쯤에 해볼 만하지 않나 이번 실기대에서 확실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위험한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하얀 플라스틱이 굉장히 얇으면 좀 약간 투명성을 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약간 생활의 경험에서 어느 정도 느끼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한 것 같은데 통했다고 봐야죠. 저런 저게 빛 느낌인가요? 좀 노란 색깔? 저거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저걸 만약에 할 거면 차라리 안쪽을 진짜 더 어떻게 가가지고 딱 그 빛 느낌만 딱 4개 간다든지 조금 그랬어.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 아 이걸 하면서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 빛 느낌 넣은 게 막 특별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저게 없었을 때 칼라나 명도의 무게가 약간 오른쪽으로 쏠려서 왼쪽에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상자는 세 개만 그려야 되고 더 이상 넣을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식의 상황 네. 판단력이면 또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또 꽃의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또 많이 보여줘서 물론 저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되게 꽃 패턴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반사되는 상황에서 보이는 저 육면체의 꽃들도 네, 다 달라. 되게 섬세하게 잘 표현해서 꽃을 좋아하는 학생. 네, 다양한 꽃을 보고 싶어서 내 조건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보여줬을 때 또 반사를 재밌게 활용하는 부분이 그쵸? 분명히 되는 거니까 분명히 저 학생은 네. 저걸 볼 때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싫어요. 꽃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런
감성적인 느낌은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꽃 뭐 종류 뭐 많이 보잖아요. 네, 많이 못 보잖아요. 지금 보니까 교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봤더니 저 비치어 있는 거울 육면체 동상 그림에서 거울 육면체 비쳐 있는 저 구멍 뚫린 육면체를 다시 보면은 또 구멍이 너무 크지 않나? 세 개죠. 네, 또 네 개도 못 뚫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살짝 들긴 하는데 좀 저기가 시선에 포커스 맞춰주는 게 아니라서 저게 거슬리지 않았던 거는 저 은방울 꽃 때문에 그렇죠. 아~ 이 친구는 역시 그런 거에 용서해줬어. 네, 은방울 꽃. 그러지 않았나. 네, 명도나 색깔만 보더라도 자 거울에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사실 이겁니다라는 게 보여서 그거까지는 조금 눈이 덜 가지 않았나. 저런 꽃 주사위가 있으면 하나 구매하고 싶어요. 아, 좋죠. 설마 이게 최고입니다. 설마 이게 숫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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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4. 그럴 수도 잠깐. 있겠다. 숫자를 그럴 수도 있어. 예, 2. 해몽이 너무 좋은데. 아, 근데 만 그런 식의 접근이면 좀 충분히. 네, 충분히 좀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배워야 돼. 깨알 같은 아이디어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8부로 넘어가 볼까요? 의외로 얘가 되게 오래 걸렸어. 15분 걸렸어. 아니, 항상 저거 얘기하다가 항상 예찬 너무였다.